대구 경북에 이어 광주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인 음압병상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설치된 국립목포병원 음압유지병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맡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목포병원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어 곧바로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의 확진 환자는 전문의가 있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압병실 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인 1실로 수용 기준이 바뀌기 전 만들어진 음압병실은 대부분 4인실. 이 병실은 4인실이지만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한 명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통로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동선 분리가 국공립과 사립병원을 포함해 보건당국에 신고된 전남의 음압병상은 23개지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4곳뿐입니다.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국립목포병원은 전문의와 간호인력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음압병상 그리고 격리병상의 준비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전문 치료 시설 부족으로 지역 의료 대응 체계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